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10월 8일입니다. 그러니까 24절기 중에서 17번째 절기인 할로우입니다. 이 할로우라는 절기는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시기,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알곡식들, 즉 논에 있는 벼나 기타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추수를 해야 되고, 이슬이 차가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브로콜리. 이 브로콜리에 북을 도두어 주면서 1차 우끄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요 여섯 포기가 브로콜리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네 포기가 김장용 배추고요. 요게 엊그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많이 어리죠. 왜냐하면 그거는 9월 5일날 모종 정식을 했고 요거는 9월 10일날 했습니다. 그래서 한 5일 늦었으니까 조금 어리죠. 자, 여기 있는 요게 브로콜리입니다. 이 브로콜리는 어릴 때 보면은 양배추인지 케일인지 브로콜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. 그만큼 어릴 때는 비슷합니다. 이 브로콜리를 제가 심을 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북을 도도어 주면서 우끄럼을 주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. 이 북을 왜 도둘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휘청휘청하죠.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. 그러다 보면은 꺾어질 수도 있고 또 뿌리를 다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제일 먼저 요 밑에 보면 떡잎처럼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이런 이파리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광합성 작용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.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넓적넓적한 게 도움이 되죠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구멍을 100파이짜리 구멍을 뚫었는데 요건 이제 좀 적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찢어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찢어버립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벌려주고요. 그리고 호미를 이 속에 쑥 집어넣어서 흙을 좀 이렇게 긁어 올립니다. 이제 북을 도둘 흙을 이렇게 긁어 올리죠. 이제 왜 이러냐 하면은 물론 이 부분에 흙호미질도 되지만 이걸 이렇게 북을 도두어서 브로콜리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꽉 끼죠. 끼면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어떻습니까? 쓰러지려고 하는 게 조금은 보강이 되죠. 요렇게 잡아주는 것이 지금부터 크면서 또 여기에 브로콜리가 이렇게 주먹보다 큰 게 이렇게 열리잖아요. 그럼 이제 무게가 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옆으로 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. 요거 회창회창 하잖아요. 요게 이제 제일 어린 게 모종 사왔을 때 요걸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고 고민을 할 정도로 약했어요. 근데 다행히 살아주네요. 이제 살긴 살지만 과연 브로콜리를 먹을 수 있을 것만큼 크게 만들어 줍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꽉 이렇게 흙을 긁어 올려서 잡아주세요.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.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헤빌헤빌 하잖아요. 그 제일 밑에 있는 요것들은 따버리고 그리고 비닐을 좀 찢어서 이를 완전히 벗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찢어 놓으면 돼요. 완전히 벗기면 이 뿌리가 사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저 밑에 있는 고래까지 내려갑니다. 여 뿌리들이 아주 그냥 거미줄 같은 뿌리들이. 그래서 그 속에 보습을 위해서는
예,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. 뭐 열을 크게 지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도 별로 기대할 필요는 없고요. 뭐 잡초도 이제는 철이, 잡초가 나는 철이 아니니까 또 문제가 안 되고, 이제 단지 기대하는 것은 보습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배추에도 굳이 물칭을 해야 됩니까?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,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. 예. 안 하면 빨리 마르겠죠. 그래서 나는 매일 물 줄 자신이 있다 이러시면 안 해도 됩니다. 그러나 이걸 해 놓으면 지온의 상승, 즉 이 손을 이래 넣어보면 손이 뜨뜻하잖아요. 햇빛을 받아서 그런 효과도 있고, 그 다음에 수분을 보호해주는 보습의 효과는 분명히 있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잔잔한 잎들은 따고 주변에 있는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 좀 찢어서 벌려주고, 그리고 호미를 깊숙이 넣어서 밑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긁어내서 그래서 가운데 뿌리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죠. 이게 또 너무 높으면 나중에 액비 줄 때 안 스며들고 줄 흘러내리는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로콜리 6포기. 요 모종 6포기를 심은 이유는 6포기에 1,000원 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1,000원어치 사와서 심은 겁니다. 이 브로콜리를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주의해야 될 사항은, 이 브로콜리 잎에는 단백질이 많아서 벌레들이 많이 덤빕니다. 그래서 진딧물도 많이 덤비고요. 이 진딧물이 요 잎 생장점 부근에도 붙지만 항상 진딧물은 뒷면에 붙습니다. 왜냐하면은 요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자리에 붙거든요. 자, 여기 보이죠? 요 보입니까? 예, 요게 요 새파랗게 보이죠? 요 진딧물입니다. 예. 그래서 요 뒤쪽을 잘 살펴야 돼요. 요런 거는 천연 살충제로 지금 방제를 해야 됩니다. 자, 요것도 한번 볼까요? 딱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요건 없죠. 그래서 한쪽에 딱 생기면 바로바로 방제해 주지 않으면 못 크게 됩니다. 자, 거기 한 군데 있네요. 다음에는 또 이 배추 흰나비들이 여기다가 알을 까서 새끼를 키우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활랭사, 활대를 꽂고 활랭사를 뒤집어 씌워 놓으면 나비나 메뚜기, 그 다음에 방아개비, 또 귀뚜라미, 달팽이 이런 것들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요 진딧물은 발생을 했네요. 딱 요 이파리 한 개 지금 발생을 했네요. 이거는 바로 요 이제 방제를 하겠습니다. 자, 요 1리터짜리 압축 분무기입니다. 이제 압축 빡 시켜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도구인데요.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는데, 1리터의 물에 은행다리 물이나 또는 자리공 뿌리 담금주 30ml를 넣고요. 그 다음에 황토 유황 1.5ml, 아주 작은 양입니다. 그리고 오일 전착제 10ml 이렇게 섞은 겁니다.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새파랗게 붙어 있죠. 요것들은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. 하루가 지나면 100% 죽습니다. 요게 지금 살아있을 때 새파랗죠.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? 까맣게 됩니다. 진딧물이 처음부터 까만 것들도 있어요. 하지만 요 옆으로 또 이제 옮길지 모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생장점. 여기에 벌레들이 또 붙을 수 있거든요. 생장점 이거 깔가먹히면 모든 성장은 끝입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생장점에서부터 배추든 양배추든
브로콜리든 다 거기에서부터 예, 성장이 지속이 됩니다. 따라서 여기에 벌레가 앉으면 끝장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방제를 해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벌레가 있으면 죽고 없더라도 여기에 접근을 못 하겠죠. 물론 벌레들이 못 앉도록 한랭사를 또 씌울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끄럼으로 예, 액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끄럼으로 줄 액비를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기는 이제 요즘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빗물이 많이 고여있네. 절반은 물을 채웁니다. 절반은 물을 채우고요. 그럼 이제 비율이 1:1이 되겠죠. 예. 이거는 음식물 액비입니다. 음식물 액비 만들면 구데기가 많이 생기고 그러죠. 뚜껑을 잘 닫아도 생기는 수가 있는데, 이 구덕이 있어도요, 그냥 이렇게 두세요. 예. 휘휘 젖어놓으면 또 죽기도 하고, 조금 있으면 번데기 되고 그래요. 자, 그 다음에, 그러고 나서, 물을, 자주 저어주면은 구데기들도 또 잘 죽어요. 왜냐하면 이 구데기들은 항문 있는 대로, 그래서 똥구멍 있는 대로 그쪽으로 숨을 쉬거든요. 그래서 물 속에 잠기면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. 그래서 휘휘 자주 젖어주면 이것들이 예, 호흡을 못해서 또 죽기도 합니다. 자, 요거는 깻목액비. 예. 깻목액비도 뚜껑 잘못 덮어놓으면 예, 구덕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. 이 깻목액비가 아주 좋죠. 이게 한 두 바가지 정도씩 썼어요. 깻목액비도 그렇고 음식물 액비도 그렇고 항상 쓰고 나면 또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. 그래야 그름이 또 만들어지고 미생물들이 예,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서 또 호흡을 하기 좋고 예, 그렇게 해서 또 번식을 하고 그럼. 그 다음은 이제 이는 생선액비입니다. 이거. 예. 이 생선액비는 이제 지난 겨울에 만드는 거죠. 그제도 제가 많은 분들이 질문해서 대답을 드렸는데 이 생선액비는 6개월 이상 돼야 예,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6개월 이상 되면 이렇게 건더기들은 다 가라앉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중간에 또 계속 넣어주면 좋냐라고 하는데 생선액비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음식물 액비나 깻목 액비는 모자라면 계속 첨가하면서 이어가는 데 반해서 생선 액비는 한번 만들어서 다 쓰고 다시 만드는 것이 예,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그 벌레들이 덤비지 않는 한 11월 12월 되면 그때 만들어 놓으면 6개월이 지나서 내년 4월 5월 되면 딱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이제 물과 1:1로 생선 액비, 음식물 액비, 깻목 액비를 섞어서 예, 액비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물을 액비나 물을 줄 때는 큰 바가지나 그 물조리 큰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물조리가 좋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요 뭐 어느 정도 잘 보이지만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면 액비도 부어 넣기 힘들거든요. 자, 이렇게 이제 북을 도두어 놓은 그 주변에 예, 흠뻑 저어 놓으세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부터 예, 쑥쑥 자라면서 또 이제 날씨도 한로가 지나면서 이제 시원해지잖아요. 그러면 이 브로콜리가 가장 잘 자라는 시기가 예, 시원한 봄과 가을이거든요.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잘 자랄 겁니다. 이거는 1년에 두 번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봄, 가을로 예, 모종 한 천 원어치 사면 브로콜리 6개 키울 수 있는데 이 브로콜리가 얼마나 좋은 식품이냐 하면 뉴욕타임즈가 예, 베스트 푸드, 10대 베스트 푸드로 선정했던 그 식품이 바로 이 브로콜리죠. 예, 그만큼 좋은 식품이다.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
그래서 이렇게 액비. 그래서 아까 그 저쪽에 진딧물 방제했던 곳은 이제 다음날 내일 또 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있으면 한 번 더 방제를 하고 새까맣게 죽어 있으면 이제 할 필요 없겠죠. 그러면서 자주 살펴야 됩니다. 진딧물은 어디를 살핀다? 생장점과 잎의 뒷면을 살펴야 된다. 개미들이 만약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자리는 100% 진딧물이 있습니다. 왜? 개미가 진딧물을 택배삽니다. 진딧물을 옮겨주는 매개체는 개미입니다. 개미와 진딧물은 공생관계죠. 그래 옮겨주고 그럼 대가를 뭘 얻어먹느냐? 진딧물 똥구멍에서 나오는 달콤한 물질을 얻어먹고 또 야 저쪽으로 좀 옮겨둬라 이러면 얼른 또 옮겨줍니다. 그게 개미들이 하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랭사를 딱 뒤집어 씌워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몇 군데 이렇게 집어 놓으면 일단은 배추 흰나비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청벌레가 생기는 걸 일단 막을 수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. 자주 뒤집어서 살펴야 됩니다. 자, 이제까지 이 텃밭 농부가 뉴욕타임즈가 선정했던 10대 베스트 푸드의 하나인 브로콜리 북을 도도어주고 1차 우끄럼 주는 방법 그리고 진딧물 있는지를 살펴서 있으면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